예,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. 자, 뒤돌아 서세요. 네. 예, 고민정 남편입니다. 어떻습니까, 저에 대해서? 개인적으로는 큰 정치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참 그렇네요. 아마 이제 정치인의 가족은 누구나 다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어떻습니까, 저에 대해서? 대답 놀라고 있습니다. 아니,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? 제 옆에만 있던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KBS에 들어가고 어느 날 또 문재인 캠프 가고 청와대 부대변인, 대변인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스스로 커가고 스스로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개인적으로는 큰 정치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아이들과 함께하고 저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잘하는 게 제일 겁납니다. 아, 참 그렇네요. 잘하는 게 겁난다는 말을 들으니 더 잘하라는 뜻인 것 같아서. 자, 원래 이렇게 부부가 올라왔을 때 제일 궁금하고 재미있는 건 뭐 러브스토리 아니겠습니까? 저희가 11살 차이 납니다. 처음 만났던 게 제가 21살, 그리고 본인은? 32살. 어떻게 만났습니까? 제가 직무과를 나왔는데요. 고민정 씨도 같이 직무과입니다. 전체 MT 가면 졸업생들이 놀러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. 그날 처음으로 고민정 씨를 봤고요. 데이트 신청하면서 연인이 되었고 6년 반 연애하고 2005년 10월 9일 한글날 결혼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제가 결혼을 안 한 줄 아십니다. 결혼했고요. 아이가 둘입니다. 10살, 7살. 그래서 사실은 아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. 특히나 제 둘째를 낳았을 때는 더 특별한 감정들이 좀 많았습니다. 14년 4월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슬픈 참사가 있었습니다. 뉴스에서 세월호 소식을 접하고 있을 때 제 품에는 우리 갓난아기가 안겨져 있었습니다. 뉴스를 보고 제 아기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를 꽉 끌어 안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. 아마도 같은 시간. 자, 힘내시라고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저 배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점점 차가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내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우리 부부가 우리 두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것 같다. 우리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살아도 글쎄 아이들한테 얼만큼을 물려줄 수 있을까.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재주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뭘 물려줘야 되나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게 우리는 물려줄 돈은 없지만 멋진 세상을 물려주자라고 약속했습니다.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튼튼하게 또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런 걱정쯤은 조금이라도 덜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